도연아 왜 헤어지려고 그래? 싫어! 도연이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고! 아, 우리 아버지보다 더 늙었어! 왜 무슨 소리야? 왜 자꾸 헤어지려고 그러냐고! 알았어, 알았어! 난 이들 싫은데 왜 자꾸 그러냐고! 아, 알겠습니다. 저기 김용명 씨! 장도연 씨? 네. 왜 헤어지려고 그러신 거, 두 분은? 아니, 아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비주얼은 참고 그냥 사귀려고 했는데 너무 무식해요. 너 말이 좀 다소 지나치다? 저 목소리, 저 말 톤 좀 봐요. 제가 2017년대 톤이냐고요. 너 말이 지나쳐. 너무 너 저번에 제주도 놀러가서 제주도 고깃집에서 내가 돼지똥 사줬잖아. 날 돼지똥 사줬어? 그래, 고깃집에서 돼지똥 사줬잖아. 너 먹고 싶다 그래서. 돼지똥? 똥돼지겠지. 어, 진짜. 들었어요? 돼지똥, 야. 돼지똥 사줬대잖아요. 돼지똥이 왜 나와요? 아니, 그럼 고깃집에서 어? 돼지똥 100g 시켜가지고 상추에다가 젓갈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금해서 먹어? 어? 그래. 그러면 돼지똥 올리고 마늘 올리고 이렇게 해서 먹냐고. 흉내 잘 내네. 어, 창피해요. 너 이렇게 하면 나 정말 섭섭하다. 저번에 데이트 비용 내가 계산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더덕해기 했지. 더덕했어? 그래, 우리가? 계산할 때 내가 데이트 비용 다 냈잖아.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더덕해기 했어. 세면바닥에서 더덕해기를 했다 우리. 계산할 때 더치페이겠지. 더치페이? 야, 야, 무슨 얘기야? 야, 이 똥멍청아! 더덕해기랑 더치페이랑 더 하나밖에 안 똑같아! 이거 뭐야, 선생님! 더덕해기 했지! 이씨, 입에서 똥꾸렁 내나 조용히 해. 아니! 너 계속 말이... 지금 들으셨죠? 더치페이를 더덕해기라고 하잖아요! 네, 더덕해기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계산대에서 자, 아유, 저 오늘 저기 누가 한 명 내기 애매하니까 저 더덕해기 하자. 어, 더덕해기 하자고. 네. 더덕해기야, 아, 더덕해기 하자고. 더덕해시죠, 부장님. 더덕해기. 아니, 캐요. 이랬다고? 더덕 했다고, 이 멍충아! 너무 알았어, 싫어! 알았어요! 아저씨, 가만 계시고, 도현 씨! 하, 너무 오세요. 싫어요, 진짜. 오세요. 어떻게 할거 어떻게 해요? 정택에 만들어드릴 테니까 여기 에이. 앞으로 왔다 갔다 몇 번만 하세요.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돼요? 자, 더 빠르게. 더 빨리요? 어디 땀 좀 나세요? 땀 나죠, 더우니까. 예, 겨드랑이 빨리 코에 갖다 대요. 빨리! 아, 이 솔로몬 냄새! 페로몬 얘기하는 거야? 이게 솔로몬, 이게 지혜로워? 냄새가? 솔로몬 선택, 겨드랑이 선택이야? 아, 어? 솔로몬 냄새! 어, 머리 꺼져! 아, 알았어! 어우, 떨어져가라! 나 헤어지기 싫어! 어, 오빠! 나 헤어지기 싫다니까? 내가 5분 먼저 오면 10분 후에 나오라고! 나 헤어지기 싫어! 아, 진짜 너무 싫어. 여자분, 장도연 씨? 네. 저기 봐, 김용명 씨? 네. 북한 사람이에요? 남한 사람이에요, 아, 놀랍게도. 그래요? 아, 근데 왜 헤어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, 근데? 아니, 저 비주얼 좀 보세요. 이게 우리 작은아버지도 아니고. 어, 이 장바 뭐야, 정말. 아니, 너무 무식해요, 정말로, 인간적으로. 아, 무식하다고? 무식하다고? 일상 생활이 안 돼요. 아, 얼마나 무식한데요? 아니, 저번에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줬어요. 잘... 그리고 너 설마... 비행기 탈 때 오코노미석 태워줘서 그래, 너? 너 지금 오코노미석 태워줘서 그러냐고? 잠깐만, 오빠 혹시 이코노미석을 오코노미석이라고 하는 거야? 오코노미야끼야 뭐야! 어! 이코노미가 아니라 오코노미야? 그래, 오코노미석. 그래, 그럼 오코노미는 그 승객들이 정수리에다가 가쏘부시 뿌려줘? 어? 그러면은 어, 승무원이 나와가지고 저 다 익으신 손님 제가 뒤집어드리겠습니다. 철판 가서 뒤집냐고! 어, 승무원이 승객들 그럴 때 이러셔야 마세! 이러냐고! 너 말이 지나쳐. 오빠 혼돈이 구리다. 저또 그러다 됐으네. 그러니까 새어나라 하자고. 새어나라 해. 그거 좋은 말이지? 오빠 그리고 그럼 앞으로 가. 오빠한테 하나같이 장롱 냄새 나. 아 근데 저기요. 아 뭐 그렇다 쳐도 뭐 무슨 데이트할 때나 이럴 때 뭐 좋았을 거 아니에요. 그래, 너 제가 데이트할 때 생일 네. 때 콘서트도 같이 갔어요. 어, 잘 됐네. 그 쇼미더머니 6에 나오는 걔 누구야? 그래, 몸살 콘서트도 같이 갔잖아. 몸살이 쇼미더머니에 나왔어? 몸살 콘서트 같이 갔잖아. 어머, 되게 소름 돋아. 오빠 혹시 넉살 얘기하는 거야? 넉살이 몸살이야? 몸살이야. 어? 그러면 몸살이 저 쇼미더머니 나와가지고 그럼 김진표가 엠넷 쇼미더머니 이번 주 라운드 진출자는 몸살입니다. 그러면 아, 너무 추워요. 고맙습니다. 오한이 와서. 자,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감기 조심하세요. 이래. 이게 맞아, 쇼미더머니야. 흉내 어? 잘 내네. 그래. 맞아. 너 그때 우승자도 갔잖아, 걸레. 행주야! 아니, 저희 걸레는 너무 갔잖아요. 걸레 행주, 맞아요. 행주요. 걸레 맞아요, 아저씨. 아, 진짜 걸레야? 그래. 왜 고기 오한마라고 하지? 어? 비와이 빵스라고 해, 빵스라고. 그거 다 맞는 말이야. 왜 너만 그래? 아니, 저기 머릿속에 무슨 붕어살 많고입니까? 붕어집이에요, 예? 아저씨, 숟갈질 하지 마세요, 저한테.
오빠. 뭐? 삿대질이야. 이게 숟가락, 이게 밥이, 이게 이걸로 밥이 떠먹어지니? 넌 알렉스 좀 해, 제발 좀. 릴렉스야! 시기야. 나 헤어지기 싫어. 아 떨어져 걸어. 아 헤어지기 싫다고 나. 어, 싫어. 이런데 신청하지만 나 헤어지기 싫으니까. 저 가게가 뭐야? 우리 할아버지 거야 뭐야? 뭐 할아버지 거야? 내 돈 주고 내가 샀어. 어, 싫어. 헤어지기 싫어요 아저씨. 아 장도현 씨. 예. 김용명 씨. 네. 아, 근데 왜 헤어지려고 하시는 거야? 왜 신청하셨어? 아 너무 무식해요. 너무 창피해요. 같이 못 다니겠어요 무식하, 진짜로. 너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 그랬어? 그래. 너 말이 지금 다소 지나치잖아. 왜 내가 무식해? 너 1주년 때 우리 내가 제주도도 데려가 줬잖아. 너 그리고 회 좋아해가지고 내가 가서 어 자연산 어 양세바리도 사줬잖아. 횟집 가서 횟집에 양세바리를 판다고? 자연산 양세바리도 맛있게 먹더니 내가 양세바리를 먹었어? 그래. 오빠 설마 자연산 다금바리 얘기하는 거야? 어머 어떻게 다금바리를 양세바리라 그래. 양세바리. 어 그러면 우리가 양세바리 먹었으면 양세찬이가 뭐야 우리 형을 먹었다고? 미친네 단단히 미친네. 아유 이거 그냥 아사리판 이거 인중을 그냥 큰 이거 어 이래? 어? 그러면은 자 이거 양세바리 회 좀 떠볼까? 이러면은 양세바리가 양세바리 양세바리 지금 회탈 피해? 이게 말이 돼? 이게 뭐냐고 내가 생쇼를 여기서 해야 되냐고! 생쇼는 너가 했잖아 왜 나한테 물어봐. 어 너무 창피해. 어떻게 다금바리가 양세바리가 되냐고요. 뭐가 창피해. 너 설마 뭐? 횟집에서 너 같이 장문볶구이 안 사줘서 그러지? 장문볶구이? 뭐야 내가 귀가 이상한가? 장문볶구이가 그랬어? 너 장문볶구이랑 같이 안 사줘서 그러잖아 그날 횟집에서. 우리가 장문볶을 구워 먹었다고? 그 뭐야 장문... 오빠 지금 슈퍼스타K 장문볶을 얘기한 전복 아니야 전복! 아 전복구이! 우리가 먹은 게 그게 전복구이가 아니고 장문볶구이야? 그래 장문볶구이. 어, 그러면은 어? 이렇게 구워 먹을 때 치익! 붕어예요 머리가? 에? 아저씨는 왜 자꾸 저한테 면봉을 주세요? 면박이겠지 이 사람아. 어머? 아저씨 좀 제발 릴렉스 좀 하세요. 그리고 릴렉스 아니에요? 여기에요. 나 여기. 헤어지기 싫다니까. 너 혼자 헤어져. 이런 데까지 나 보기 싫어. 그리고 제발 너 릴렉스 좀 해. 그리고 오빠 멀리 떨어져 걸어. 오빠 세상 할아버지 인중 냄새 나니까. 이러세요. 아 헤어지기 싫다니까. 아 조끼 벗어 좀 꼴방지 다 뜯어버릴까 정말. 조끼 뭐예요? 뭐 제주감귤 정직원이에요? 아 또 이별하기 싫다니까 이런 거 왜 신청해서 사람 괴롭히게 만들어? 아 화내지 마시고 아, 얘기 싫어. 좀 들어봅시다. 왜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 왜? 아니 제가 저 얼굴 박살난 거 그냥 참겠는데 네. 뇌까지 박살났어요. 너무 멍청해서 이게 생활이 안 돼요. 너무 아, 창피해요. 무식하다. 네. 아, 너 말이 좀 지나친 것 같다. 뭐가? 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노트북 없이 과제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용산 전자상가 가서 최신형 노트북 이거 맥도날드 사줬잖아. 이게 맥도날드라고? 어머 오빠 이거 맥북이잖아. 어떻게 맥도날드랑 맥북을 헷갈려. 맥도날드 이게 야 이게 맥도날드야? 그래. 어 그럼 런치 때는 싸게 팔겠네. 어 이걸 뭐 어떻게 먹어야 돼 내가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이거 이 다 아작나게. 어? 어 노트북 위에 순세고기 배치주장 특별한 소스 양상 주 치즈 피클 양파까지 이렇게 해서 안 먹으면 이 다 아작나게 그렇게 먹어. 어? 먹어. 어 이거 여기서 한입 배워본 거야 이게. 어 그러면은 이 맥도날드로 과제하면은 자 이 소리 나겠네. 자 과제 다 했다 노트북 끌까 딱 띵띵띠링띵 이래. 이러냐고. 어 그래. 무식해 정말. 이거 좀 보세요. 뭘 자꾸 무식해. 자꾸 무식하다 그래. 너 설마 용산 전자상가 가서 커피숍에서 아가리카노 안 사줘서 그러지 너. 너 커피숍에서 아가리카노 안 사줘서 그러네. 확실해 아저씨. 아니 잠깐만 있어봐. 커피숍에 아가리카노 판다고? 아메리카노잖아. 아가리카노. 아가리카노야? 그래. 어 그럼 여기 저 2층에 투썸에서 저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아이스 아가리카노 두 잔, 따뜻한 아가리카노 한 잔 가져가세요. 이래 점원이. 그래. 어 그러면은 10cm 노래가 아가리카노 좋아 이래. 어. 그러면 저거 아가리카노 시킬 때 샷 추가하지 말고 혀 추가해서 먹어. 맛있겠네. 아주 혀 이렇게 내려가지고. 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잘 묘사하지? 아이 무식한 사람아! 뭘 무식해요? 어. 얼굴에 침 뱉어버려 그냥. 잘했어. 이 에밀레종 냄새. 에밀레종! 야! 에밀레종이잖아! 에밀레종! 야 이 멍충아! 이게 에밀레종이야? 그래! 어 에밀레종. 그럼 12월 30일 날 저기 친구들 내 입 앞으로 모이라 그래. 그래서 카운트다운 해! 자 세
한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해. 어, 그래. 해피 뉴 이어. 너 때문에 부식장. 하지마. 뭘? 아니. 아, 나 헤어지기 싫어. 턱 집어넣고 얘기해. 골프도 보고 싶은데. 나 절대 헤어지기 싫어. 거의 결혼 좋아. 어, 몇 살이야 도대체 왜 저래? 어, 레이어드 이렇게 해서 입지 말랬지. 꼴보기 싫으니까 진짜 뭘 어떻게 주워봐가지고 진짜. 저기 봐, 장도현 씨. 아, 예, 안녕하세요. 김용명 씨. 네. 카페트 입었어요? 예. 이거 뭐야, 무슨 재질이에요? 기성복이에요. 어. 근데 왜 근데 헤어지려고 신청하신 거예요? 아니. 아, 제가 저 이목구비 다 무너진 거는 네. 이해하고 만나는데 너무 멍청해서 이 일상생활에 소통이 안 돼요. 너무 창피해요 진짜. 대현아 너 제발 알렉스 좀 해라. 왜 그러냐? 릴렉스야. 그리고 좀 떨어져 있어. 오빠한테서 할아버지 겨자이 냄새나! 너 너무 나 무시하지 마. 왜 자꾸 무식하다 그래. 너 저번에 기억 안 나? 뭐? 너 부산 빨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역에서 김포선행 티켓도 끊어줬잖아. 서울역에서 뭘 끊었다고? 김부선행 티켓 끊어줬잖아 내가. 오빠 김부선 씨는 배우야. 서울역에서 김부선을 어떻게 끊어? 김부선? 가만 있어봐. 경부선을 김부선이라고. 경부선이겠지. 어머 김부선이야. 경부선이에요. 김부선이야. 뭔 아, 소리야. 경부선이요. 웬일이야. 그러면 그 열차는 저기 5시 30분 열차 출발할게요. 그러면 어머나 열차 운행 가네. 어머 선생님 이거 승객들 아이고 핸들 좀 만져봐. 어이구야. 핸들 좀 만져. 야 이 새끼 어떻게 타? 맞아. 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. 저 무식하지 않아요. 저번에 어 너 부동산 구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 내가 가장 제일 싼 집 골룸 구해서 줬잖아. 지금 뭐라고? 골룸방? 원룸을 골룸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? 골룸이야. 야 모지라. 이 모지라? 너 뭐야? 오빠 어떻게 원룸이 골룸이 돼? 그러면 그 집 주인 아저씨는 간달프야? 어? 그 집 주인 애기는 호비씨야 뭐야? 그러면 우리 집 집들이 할 때 아니 저기 아니, 누추하지만 우리 집 와요 이거 내가 그냥 급하게 얻은 걸룸! 걸룸 마이롬! 마이롬이래! 내가 이걸 왜 흉내 내야 돼 여기서? 네가 제일 돈 잘 내잖아! 창피해 죽겠네. 아 이거 좀 보세요. 이거 원룸 골룸이라고 하잖아요! 저기 귀에다 대고 그냥 크게 한번 소리 쳐버리자 그냥. 어, 내 올챙이관, 어. 어, 내 올챙이관 어떻게 됐어? 달팽이관! 아! 여기 뒷다리가 나와, 앞다리가 나와, 진짜. 나와! 어, 지금 선생님! 나 헤어지기 싫다고! 나 헤어지기 싫어! 나 헤어지기 싫다고! 오빠, 미안한데. 오빠한테서 할아버지 요강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서 그래. 뭐라고? 들려. 귀가 두 쪽인지라 다 들리니까 저기서 떨어져서 얘기하라고. 난 너랑 절대 헤어지기 아, 싫어. 아, 저 잠시만요. 아, 진짜. 아니 근데 소리. 왜 헤어지려고 신청하신 거예요? 아니 제가 네. 이목구비 저 초토화된 거는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뇌까지 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. 너무 무식해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. 정말. 도현아 너 알렉스 좀 해 제발. 릴렉스야 이 모자. 야 도현아. 뭘 내 이름 크게 부르지 마. 단수 장관 이게 이거 레이어드 씨 뭔 내지 마! 버틸 수 없으니까 사람 별로 없어. 천천히 부르세요. 천천히. 도현아 너 왜 그래. 넌 나의 여자친구야. 아 저리 도현이 너 마침 잘 가져왔네. 뭘 이거 봐봐요. 요즘 한파라서 날씨 춥다 그래가지고 네. 제가 이거 갬블러도 제가 사줬거든요. 너 여기에 뜨거운 물 계속 담아서 먹고 다녔잖아. 이거 갬블러 제가 사줬어요. 장대현 씨 도박하세요? 갬블러 뭐예요? 아니 텀블러야. 아. 갬블러 이게 갬블러야? 갬블러야. 이게 갬블러야? 그래. 그럼 난 타짜야? 그러면은 갬블러 뚜껑을 열면 판이 열리고 연기가 나오면 팬티를 보여주라? 뭐? 이거 갬블러 이거 뜨거우면은 아 그거 갬블러 좀 들어줘서 내 손이 이래가 그러면 옆에 보고 있던 너구리가 변경장의 갬블러에서 아메리카노의 시러블러치 내가 이걸 왜 흉내내고 있어야 돼? 뭐라 하시는 거예요? 변경장의 뭐 하는 거야?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뭐야? 정말 뭐? 그리고 뭐 코를 만지면 뭐? 팬티를 보여줘라. 아이 무슨